우리 팬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밖이 날씨 되게 덥죠, 여러분. 그죠? 많이 습하지 않아요? 아, 저 오늘 점심은 감자탕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아, 깍두기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국물 밥에 따르고 싹싹싹 비벼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목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연도목이죠? 오늘은 진짜 리얼티 타임을 가질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지금 앞에 딸기 빙수도 있고, 버블티도 있고, 그다음에 초코 케이크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팬분들과 소통하면서 리얼티 타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으세요, 여러분? 좋으신가요? 네. 좋아, 좋아. 그러면은 이제 리얼티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둔, 두둔, 두둔. 딸기 빙수. 맛있겠죠? 팬분들, 아니지롱. 저 딸기 빙수 진짜 좋아해요. 제가 과일 빙수를 좀 진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초코 이런 것보다 좀 과일 빙수가 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날 더우니까 카페 같은 그런 시원한 곳 들어가셔서 빙수 먹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저 에어팟 이름이요? 저 에어팟 이름이 없는데 지어주시면 안 돼요? 엘리자베스 신선한데요? 그럼 제가 이런 거다 참고해서 제가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콩나물 귀엽다. 어느 날 계속 콩나물이 절대 차가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팬분들한테 윙카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냥 케이크만 먹으면은 목이 맥히잖아요. 흑당 버블티 이게 요즘 유행이라면서요, 여러분. 그죠? 유행이에요. 이거 인기 많아요. 아, 흑당 완전 유행이에요. 저 처음 알았어요. 버블티가 너무 먹고 싶어갖고, 요즘 뭐가 유행이지 했는데, 흑당 버블티가 진짜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먹고 싶었어요. 어, 맛있다. 오, 맛있다. 우와, 이거 맛있는데요, 여러분?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나? 충전기. 그 다음에 제 귀여운 에어팟. 완전 귀엽지? 꼬리도 달려있어요. 딸깍, 딸깍. 완전 귀엽지 않아요? 네, 맞아요. 범규랑 케이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제가 케이스가 좀 이상해져갖고 막, 이렇게 닫아도 뚜껑만 막 덜렁덜렁 거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제 이 케이스는 못 쓰겠다 싶어갖고, 그러고 있었는데, 범규가, 형, 저 케이스 하나 남아요. 이래갖고, 젓가락 똑같은 건데 가질래 하면서 색깔 두개 남는 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형아, 하나 쓰라고 그러면서 저 줬어요. 착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 이제, 연주를 가야 돼요. 네. 연습하러 가야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또 우리 팬분들 보러 올게요. 그러면은 연준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키스? 오케이. 가니까. 안녕.